중국 경제 지리 제10강입니다. 중국 경제 7대 이슈. 이번엔 두 번째 순서입니다. 중국 경제 변화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이라는 좀 거창한 제목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7대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중국 경제가 과거 같이 우리와 기술 격차가 상당히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술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심지어는 일부분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은 끊임없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쉴수 없는 것이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초격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항상 일정 정도의 격차를 두고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은 2등에 의해서 따라잡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내수 시장이 앞으로 거대해지길, 물론 지금도 거대하지만 더욱더 거대해질 것이다. 지금은 개혁개방 이후에 속칭 동부 연안 지방의 주요 도시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G2가 된 사례죠. 그것이 이제 인구의 절반밖에 그 수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속칭 내륙, 서부 대개발의 대상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동부 연안 지방과 같은 경제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중국은 또 다른 시장이 확보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흔히 하는 얘기로 유럽의 인구가 6억입니다. 그러면 중국이란 나라는 두 개의 유럽이 있는 것이고, 일본을 2억이라고 예를 들어서 2억, 뭐한 1억 한 5천에서 7천만 정도 되지만 2억이라고 잡으면은 13억이라고 봤을 때 6개의 일본이 중국 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어떤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속칭 미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죠. 지리적인 인접성, 그리고 거대한 시장과 저임의 노동 임금, 그리고 풍부한 노동 자원을 갖고 있는 중국이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건 한편으로 위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기회가 될수 있다. 근데 지금 기회는 생산을 통해서 혹은 투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대한 소비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몇 가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화장품 회사는 설화수로 속칭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중국계 그 여성들이 많이 찾게 된 것이죠. 지금과 같이 한류를 통해 가지고선 대장금, 우리나라의 드라마라든지 아니면은 케이팝이라든지 아니면은 케이 뷰티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내수 시장이 그만큼 거대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잘 확보하게 되면은 속칭 일종의 블루오션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은 레드오션,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실화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거의 어떤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의 사업의 확장, 뭐 문어발식 사업의 확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관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중국이라는 땅덩어리는 5,400km, 5,200km의 동서의 길이와 남북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택배업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틀 내에 배달이 되도록 한다라는 기준을 정하려면 중국에서 어떤 산업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산업을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내실화와 리스크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불안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다. 삼성이 예전에 가전제품에서 반도체에서 이제 바이오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 한번 보십시오. 전기자동차 세계 1위 생산 소비가 되는 지역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면은 세계 5대의 현대자동차가 지금 세계 4위의 전기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기 자동차 생산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한 가지 보겠습니다. 중국의 환경과 어떤 미래에 대한 발전을 고려를 해서 수소차가 된다. 저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수소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한국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첨단의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겠다는 의지보다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 중국은 또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어떤 목표가 있다라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개발을 했고 그리고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 이 다섯 가지는 최소한 국내 기업이 갖춰야 될 그러한 내용이다, 전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RMB 국제화 기축통화는 왜 실패했을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은요, 경제 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축통화. 보통 영어로는 키 커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이버에 있는 것을 자료를 찾아서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키 커런시라는 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종의 돈입니다. 여러분들 해외 나갈 때 자주 바꾸는 돈 중에 하나가 권종이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죠. 한국 돈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뭐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몇몇 나라에서는 쉽게 사용하고 혹은 환전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라든지 유럽 가가지고 한국 돈을 환전하겠다 그러면 아마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한국 돈의 국제적인 영향력, 국제적인 통용되는 범위라든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할때 항상 수출입도 달러로 계산하고 GDP도 달러로 계산하고 해외 나갈 때도 달러로 계산하고 환전을 해갖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그것이 바로 기축통화입니다. 세계에는 몇 가지 기축통화의 자격을 갖고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달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유로화, 그리고 엔화, 파운드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중국 돈 RMB를 집어넣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나라가 강해야 됩니다. 쉽게 무너지거나 망하는 나라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당히 많은 물건을 생산하거나 소비를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제적으로 항상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어제는 뭐 1,000원이었고 오늘은 800원이었고 모레는 2,000원이 이렇게 불안전한 화폐는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거 보유한 날서부터 고민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갖고 있는 이유도 달러의 변동폭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도로 발달한 금융 자본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금융 자본을 통해서 그 나라 돈이 계속 외국으로 나가야지 그 돈이 비로소 외국에서도 많이 통용이 되고 그래야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규제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시장 경제를 얘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축통화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이 여기 나와 있는데 1400년도 중반서부터 기축통화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스페인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다시 뭐 네덜란드로 넘어가고 뭐 프랑스로 넘어가고 영국으로 넘어가고 지금은 미국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역사는 뭐냐?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무적 함대를 갖고 있던 나라,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갖고 있던 나라, 그러한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20년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화폐, 바로 달러고 가장 안정적인 화폐 역시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일러서 안전자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위험한 상황에 달러를 보유한다, 금을 보유한다, 마찬가지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중국 돈이 이 기축통화를 하고 싶은데 기축통화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가? 2010년서부터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중앙은행은 외국 돈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외국 돈을 그냥 190개 나라가 있다고 해서 190개 나라의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쓸만한 돈, 안전한 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한 기축통화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유로화. 그만큼 두 번째로 안전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가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보라색인 N입니다. 1번 돈이죠. 자,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중국의 RMB인데 RMB는 뭘까요? 1.8%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달에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62% 갖고 있고 유로화를 20% 갖고 있고 엔화를 5% 갖고 있고 파운드화를 4.5% 갖고 이렇게 쭉 외국 돈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는 G2라고 얘기하는데 1.8%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국 경제력의 버금가는 그러한 통화로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럼 세계 경제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전체 GDP 규모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 정도 됩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1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2,400달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중국 돈은 적어도 1,500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 1,500RMB 정도 달러에 준한 1,500달러에 준한 런민비 RMB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중국 돈은 앞서 본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1.8%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무역을 이렇게 많이 하고 세계 경제의 공헌을 15.4%나 하고 영향력을 15.4%나 발휘하는 G2 국가인데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우리 돈을 평균적으로 1.8%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돈이 왜 RMB를 지향하느냐? RMB 중국 돈 RMB가 왜 기축 통화를 지향을 하느냐? 그거는 바로 2008년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2010년도 재정위기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미국으로부터 되니까 평소에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국과 러시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거 문제가 있다. 기축통화 아까 전에 전제조건이 뭐라 그랬냐.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경제력,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이 발달해야 되고 금융이 발달해야 되고 근데 그런 나라인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달러를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같이 성장하거나 G2로 발전하는 중국 돈을 기축통화로 써야 되겠다. 써달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한 각종의 조치들이 뭐냐면은 통화 스왑이라는 겁니다. 한국에 돈이 모자라? 그러면은 내가 돈 꿔줄게. 돈을 꿔주는 것을 보통 통화 스와프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외국이랑 통화 스왑을 맺는데 그때 맺는 돈은 달러로 맺지 않고 RMB, 중국 돈으로 맺습니다. 그래야지 자기네 나라 돈이 외국으로 계속 확산되면서 그 지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로 RMB로 결제를 했다. 체결을 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래프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볼까요? 한국이 2008년도 중국이랑 통화 스와프를 했을 때 역시 중국 돈으로 이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한국 돈으로 바꾸면은 380억 원 정도 된다라는 규모였죠. 그리고 또 홍콩과도 맺고 말레이시아와도 맺고 벨라루스와도 맺고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뭐 아일랜드, 싱가포르, 나중에 영국하고 러시아하고도 맺습니다. 자기네 나라 돈에 외국에다가 많이 갖다 놔야지 속칭 그 나라 돈에 어떤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 정점이 이렇던 것이 뭐냐면은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SDR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인출권이라 그래가지고선 쓸만한 나라 돈을 담보로 갖다 놓는, 저축을 해 놓는 것이죠. 위기에 대응해가지고. 그때는 하나의 화폐를 갖다 놓지 않고 여러 개, 몇 개 국가의 화폐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스켓 제도라 그러거든요. 그 안에다가 RMB, 중국 돈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 한번 보시죠. RMB가 들어오기 전에 제일 많았던 거는 달러입니다. 41.9%. 그 다음에 유로화가 37.4%, 그리고 N, 일본 돈이 9.4%,
그리고 파운드화가 11.3%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IMF에서 중국 돈을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10.92%. 10.92%면은 파운드화보다도 많고 엔화보다도 많은 3위입니다. 3위. 근데 아까 전에 전 세계 은행에서 중국 돈을 보관하고 있는 건 1.8%밖에 안 된다 그랬죠. 이건 무슨 의미냐? RMB의 국제적인 신뢰도 하고 현실사회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IMF가 정치적으로는 중국 돈을 특별 인출 통화로 이제 자기네 나라 저 IMF 안에다가 중국 돈을 갖다 놓긴 했지만 10.92%를 갖다 놨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1.8%밖에 통용이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 앞서 얘기한 기축 통화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은 돼 있지만 군사적으로 강대국이긴 하지만 경제, 금융,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들이 많다.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RMB의 영향력은 여전히 1.8%밖에 안 된다. 다만 IMF 국제통화기금 안에서만 10.92%를 인정해줬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RMB의 국제화가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인 시장에서는 여전히 RMB는 국제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건 뭐냐? 일대일로를 하면서 많은 국가의 의심을 샀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일대일로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 같이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중국만 부자가 됐고, 우리는 더 가난해졌어 하는 그런 불신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돈이 왜 기축통화로 못 되는가, RMB가 못 되는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는 과연 연착륙을 할수 있을 것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연착륙은 소프트 랜딩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죠. 신창타의 시대입니다.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또 금융위기가 있고 또 금융위기가 그 금융위기의 반복적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과거와 같이 9.8%에서 8%, 7%, 6%, 지금 다시 5%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염병도 이상하게 현대 사회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뭐 조류독감도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코로나19까지도 경험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증대했다. 중국 경제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지속적인 성장을 할수 있을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여전히 높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일대일로를 통해 가지고선 윈윈 누구나 다 같이 잘살 거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만 잘 살게 됐고 오히려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는 중국의 엄청난 부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런 부채 외교의 대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과 협력을 하면 중국만 유리하지 우리는 공존하거나 공용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그런 국제적인 어떤 신뢰도의 저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중국 책임론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팬데믹이 되기를 계속 연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선 유럽에서도 몇만 명, 미국에서도 몇십만 명의 환자와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거, 그거 중국이 책임져야 되는데 중국이 무책임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만들어져거나 관리 소홀로 확산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절취와 인권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는 뭐 티벳과 관련된 문제, 아니면은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문제 등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인권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 탄압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사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술 절취의 문제도 강합니다. 화웨이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당수의 기술을 훔쳐갔다. 그리고 카피를 한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이 별로 많지 않지만 소프트웨어의 어떤 불법 복제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라는 거죠. 과거에 한국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고 선진화됐죠. 그런 문제를 중국은 여전히 안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불균형 문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불균형 발전의 문제죠. 그래서 민생의 문제, 삼농의 문제, 환경 문제 등이 요즘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체제가 갖는 태생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접합,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이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날것 같다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며,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는 경제정책의 운영, 경제 방식의 혹은 금융 방식의 무역 방식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선 투명성이라든지 공개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심지어는 부정부패도 만연해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가 갖는 기본적인 틀이다. 과거에 그런 질문이 있었죠.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오고 시장 메커니즘을 갖고 온다라는 건 사회주의에 반한 것이 아니냐. 그럼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는 어떤 관계냐라고 얘기했을 때 등소평은 조롱 경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장은 사회주의고 세는 자본주의다. 세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냥 내보내면 된다는 거. 빈 세장이라도 세장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세는 필요할 때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필요 없을 때 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편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에서 과연 이것이 순조롭게 아무 문제 없이 어떤 결합이 가능한가?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순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회주의는 통제와 계획경제였고 시장을 반대했는데 사회주의가 사회주의를 지키면서도 시장을 받겠다 그러면은 이건 모순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고 각종 절차로 인해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의 문제, 공개성의 문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항상 중국과 같이 돌아다닌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아주 유연하게 대처를 하거나 유연하게 해결한다 그러면은 중국과 관련된 속칭 연착륙 혹은 경착륙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연착륙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녹록치 않게 아는 상황에서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못 찾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 경제는 상당히 큰 어떤 불안 요인을 짊어질 수밖에 없고, 이 불안 요인이 자칫 폭발할 경우에 중국 경제는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바로 오늘 수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